STX 조선해양의 자구안 확약서 제출 데드라인이 연장됐습니다. 마지막까지 노사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정부와 채권단은 마감 시한을 오늘 오후 5시에서 자정까지로 연기했습니다. 지금까지 상황 정세미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정 기자, 노사 간의 합의가 난항을 좀 겪고 있습니다. 마감 시간까지 연기를 하면서 노사 간의 팽팽한 기싸움이 이어지고 있는데 현재까지 상황을 좀 정리해보죠. 네, STX 조선의 운명의 시간이 7시간 정도 연기됐습니다. 네. 원래 오늘 오후 5시가 정부와 채권단이 STX 조선에 요구한 자구안 제출 최종 마감 시간이었습니다. STX 노사는 이 시한까지 자구안과 이에 동의하는 노사 확약서를 산은에 제출했어야 하는데요. 협의가 어려워지자 정부와 채권단은 제출 마감 시간을 오후 5시에서 자정으로 연장했습니다. 지난달 8일 정부와 채권단이 STX 조선에 인건비 40% 감축 등의 자구안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사측은 생산직 직원 690명 중 약 500명을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생산직 대상 신청을 받아왔는데요. 하지만 희망퇴직 104명, 아웃소싱 40명으로 총 144명이 신청하며 자구안 마련이 무산된 겁니다. 희망퇴직 아웃소싱에 응하지 않은 노조원들은 지난달 26일부터 전면 파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사는 관계자와 노조와의 만남이 예정되며 막판 합의 가능성도 제기됐었는데요. 하지만 끝까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린 겁니다. 노사 간 입장 들어보시죠. 지금 현재 노사가 자율로 교섭할 수 있는 통로는 다 막혔다. 산업은행이 이 STX 조선을 청산하려고 하는 이에 맞서서 당장 이번 주 수요일부터 상경을 해서 산업은행 쪽에 노동조합의 의지를 관철할 것을 요구하는 투쟁을 산업은행 앞에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실무협상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열어놓고 있고요. 뭐 전향적으로 노조가 만약에 이제 입장을 바꾼다면은 회사는 언제든지 노조와 같이 이제 회사 살리는데 같이 힘을 합치겠다고 그렇게 전달해 놓은 상태입니다. 뭐 시한을 연장하면서까지 협의 창구를 열어놨는데 법정 관리에 대한 이 가능성은 좀 배제를 못할 것 같습니다. STX 앞으로 좀 괜찮을까요? 네, STX를 네. 두고 사측과 노조, 산은과 네. 정부 모두 강경한 입장이라 협의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STX 조선 측은 법정 관리에 돌입한다면 대규모 정리 해고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장윤근 대표는 8일 노조의 마감 시한을 넘길 경우 현재 수준의 퇴직금을 보장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채권단 대표이자 최대 주주인 산업은행 역시 원칙 고수 입장입니다. 산은은 합의 불발 시 앞으로 선수금 환급 보증인 RG를 발급해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입장도 단호합니다. 최근 정부는 부실 기업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펼쳐왔는데요. 지난달 법정관리 신청이 이뤄진 성동조선이나 노사합의로 해외 매각을 확정한 금호타이어와 같은 맥락입니다. 경제 문제에 정치 논리의 개입은 없다는 입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네, STX 같은 경우는 국가기관 산업이 되는 거잖아요. 법정관리로 가닥이 잡히면은 지역경제나 협력업체 이 파장 부분은 무시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청산이 결정되면 네. STX 조선의 사무직을 포함해 1,400여 명의 일자리가 한꺼번에 사라지게 됩니다. 여기에 협력업체 인원까지 포함하면 총 1만 명의 규모로 예상이 되는데요. 때문에 줄도산 우려가 계속해서 제기돼 왔습니다. 네. 하지만 전문가들은 연명식 지원은 경계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조선산업 이 상황에서 정부가 다시 산업은행이 개입해서 돈을 대줘서 연명을 시키는 게 과연 이 성동조선이라든지 STX가 나중에 살아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느냐 이런 생각도 한편 해봐야 됩니다. 차악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산업은행의 이미 성동하고 STX에 대해서 이야기한 원칙적인 입장이 저는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앞으로의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세미 기자였습니다.